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커화는 드디어 자신이 미녀꽃뱀이 짱구잉을 만나게 되었었죠. 이 짱구잉은 조커화한테는 그냥 아주 지극정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샤워를 할 때도 조커화가 안에 척 들어가 앉아만 있어도 그냥 구석구석을 싹싹 닦아주고 심지어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조커화는 그렇게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었지만 네, 하지만 이놈은 뭐 행복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살아가는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하는데요. 조커화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땡기는 것 바로 총을 땅 하고 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탄약이 놈이 머리통에 박히면 그게 바로 희열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넋을 잃고 살아가는 것 이놈한테는 악몽이죠. 그 묘지 무덤에 묻혀져 있는 죽은 시체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이, 너 나랑 사냥하러 나가자. 그리고 그 벌어들이는 돈은 다 너 해. 조커화는 권총을 찰칵찰칵 분리시키면서 짱구잉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짱구잉도 뭐 별 다른 반응도 없이 그렇게 그냥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여자는 짜지 쇠지 짜거 쇠거라고 즉 닭한테 시집가면 닭으로 사는 거고 개한테 시집가면 개처럼 사는 거라고 받아들인 거였죠. 조커화는 짱구잉을 데리고 먼저 자신이 비밀 동굴로 갑니다. 네, 바로 이 사진에 나온 동굴인데요. 이 동굴은 엄청나게 낮아서 이 안에서 허리를 곧게 펼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그나마 좀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시꺼먼 동굴 안에 들어가자 큰 나무로 된 상자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조커화는 손에 비닐 장갑을 척 끼고는 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여는데요. 네, 그 안에는 이 비닐들로 잘 덮여져 있었던 탄약들로 그냥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어이, 이게 내 생명의 활력소다. 이걸 다 작업하는데 쓰게 되면 그때는 내 머리통에다도 한번 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껏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탄약이 머리통을 뚫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엄청 궁금했거든. 어떠야? 너도 궁금하지 않니? 조커화는 스겁게 웃으면서 이 권총을 짱구잉인 머리통에 갖다 댔답니다. 네, 이놈은 정말로 역대로 권총에 미친놈이었죠. 이 탄약들을 이 수십 발을 잘 챙겨서 가방에 넣고는 동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커화는 짱구잉을 데리고 이제부터 특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짱구잉은 뭐 권총을 갖고 앞에서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커화의 작전에서 망을 보는데도 무려 40일 동안 특훈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조커화 이놈이 얼마나 까근한 놈인지 알 수 있죠. 짱구잉을 은행 안에 앉혀서는 그 은행 창구 쪽을 유심히 관찰하게 하는데요. 그걸 조커화가 이 자세히 보고는 그 표정 하나하나와 자세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하고 지도해줬다고 합니다. 이 여자도 처음이니까 아주 긴장하고 당황하겠죠. 그걸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다 뜯어 고쳐 준 거랍니다. 이놈은 사실 이런 때에는 짱쥔보다도 더 세밀하죠. 짱쥔도 이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예민을 단번에 작전에 투입시켰잖아요. 그렇게 40일 동안 이 훈련이 끝나자 그제야 짱구잉은 조커화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을 하였답니다. 오케이, 이제 작전 시작해보지 뭐. 이때는 2012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조커화는 이제 뭐 비오는 날이고 복면이고가 다 필요 없었답니다. 그냥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파랑색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만천하의 얼굴까지 알려진 이상 더는 복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랍니다. 하여 이때부터 이 조커화는 살짝 부풀려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잖아요. 이 조커화가 딱 그러했다는데요. 이제부터 이놈은 아주 그냥 미쳐서 날뜁니다. 은행 안에서의 짱구잉은 대기 좌석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40일 동안 특훈을 받아서 뭐합니까? 원래 이 여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정작 거사 앞에서는 쫄게 되었었는데요. 전에 짱쥔이 찾았던 그 누님 옌민과는 그 비교도 안 될 비렘이었죠. 짱구잉은 이 와들와들 떨면서 눈앞에 또 왠지 안개가 끼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라? 이 은행 창구 앞에서 무려 3명이서 모여들어서 현금을 찾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구잉은 저렇게 3명이나 돈을 찾고 있는데 무조건 많이 찾는 거겠지. 이 눈앞에 안개가 자꾸 껴서 이 캄캄한데 그냥 저놈들 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짱구잉은 대뜸 문 밖에 있었던 그 조커화한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먼저
이를 표시하고 또 오케이라는 손동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이번 창고에서 돈 찾는 사람들이란 걸 얘기하고 이 오케이는 엄청나게 수많은 돈을 찾고 있는 놈들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에? 뭐지? 2호 창고에 3명이 많이 찾았다고? 내 이 멀리서 봐도 얼마 안 집어넣던데 내가 잘못 봤나? 정크화는 살짝 의심도 갔지만 그래도 그냥 2번 창고의 3명을 목표로 잡았답니다. 하지만 그 3명은 곧바로 함께 나오는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거였답니다. 이거 뭐지? 이런 작전 기획과 살짝 비껴가는데? 조커화는 그 짧은 시간 안에 3명 중에 누가 과연 돈을 갖고 있겠는가 척척 관찰했답니다. 그 중에 남자는 빈몸이었고 뒤에 두 여자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기에 이거는 여자들이 돈을 갖고 있고 저 남자가 먼저 차량을 가져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이어서 조커화는 자신이 곁을 스쳐 지나는 그 나그네를 이 아래 위로 째려보면서 다시 여자 쪽을 주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에요. 이 나그네와 조커화는 완전 면전에서 스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조커화가 조금 더 의심스럽지 않았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 경계심을 가졌더라면 아래에 일어나는 비극은 면했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 지나자 이 두 명의 여자도 핸드폰을 받으면서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이어서 대뜸 큰 길에 세워지 그 자가용으로 달려가는 거였답니다. 네, 왜냐면 이 중경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 왠지 뒤숭숭 했겠죠. 이어 그들 두 명은 이 자가용에까지 다 도착하였고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얼굴을 아주 훤히 다 드러내놓은 조커화였었죠. 이놈은 권총을 빼들더니 다짜고짜 가방을 메고 있는 여자의 머리통이 되고 땅 하고 먹입니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었던 다른 남자와 여자는 심히 당황해 났죠. 왜? 당황하니? 어? 옛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어 조커화는 또 곁에 남자의 머리통에 대고 땅! 하고 먹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언제다? 바로 2012년이랍니다. 그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감시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다 찍어 남기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사진은 자동차 뒤에서 조커화가 갑자기 나타났죠. 지금 이 손이 권총을 꽉 거머쥐고 있는 조커화가 보이시죠? 이놈은 제일 먼저 돈가방을 메고 있는 그 여자 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보면 이 남자 동료는 조커화와 딱 곁에 있잖아요. 도리대로 따지자면 뭘 좀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진짜 이러한 상황이면 그냥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총알이 땅 하고 머리통을 뚫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리고 전문 총잡이인 조커화도 이러한 보통 사람이 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안 주겠죠. 이 가방 든 여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곁에 남자한테 조준하는 걸 보셨죠. 네, 이 남자도 겁이 질려서 엄마야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정상이죠. 이어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또 이 남자의 머리통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어떻게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기절해서 쓰러지는 중이었는지 그 총알이 머리통이 사선으로 관통되어서 목을 꿰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여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이어서 조커화는 다른 한 여자한테 권총을 조준하였었는데요. 네, 이들은 지금 여자 두 명에 남자 한 명이잖아요. 이미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 직전이었던 이 여자는 그 곁에서 죽어있는 여자의 가방을 들어서 조커화한테 납작 받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커화는 총을 거두고 가방을 잡고 자리를 뜨려 하는데요. 야야! 너 꼼짝 말라! 너 어디서 왔니? 조커화는 이미 경찰들이 순찰 시간과 이곳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 계산해 놨었는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어 그쪽으로 바라보자 은행 경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 경비원은 지금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소방총을 잡고 있었다는데요. 네, 은행 경비원이 몸에 차고 있는 총은 진짜 권총처럼 생겼지만 사실 총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소방총인데 만약 은행에 불이 붙으면 급하게 끄라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불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그 고체로 된 소화 분말이 팍 하고 터진다고 하는데요. 너 감히 조커화한테 총을 겨누니? 네 죽어도 마땅하지만 내 그래도 너의 그 용기가 괜찮다야. 내 살려는 드릴게. 이어서 조커화는 그 은행 경비원이 손을 향해서 딱
사랑하고 맞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명을 즉사시키고 두 명한테 큰 부상을 입히고는 냈다 뛰고 있었는데요. 쩌크화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그 서남 방향으로 냈다 뛰었답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이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많은 쪽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러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항상 모여서 이 손님들을 대기하는 곳인데요. 쩌크화는 그 중에 한 명한테 어이 신초 쪽으로 가자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때 쩌크화가 뭐 헐떡헐떡 거리거나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더라면 아저씨는 안 태우겠죠. 하지만 그 아저씨는 그냥 오위엔이요 라고 값을 불렀고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이상도 없이 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놈은 400m라는 거리를 온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도 수만 번 깔딱하지 않았고 무려 몇 분 전에까지만 해도 사람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그렇게도 태연자역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쩌크화 이놈은 과연 인간이 맞았을까요? 그렇게 오토바이는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자면요. 경찰들이 나중에 이 오토바이 아저씨와 물어보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아저씨는 한참 앞에서 엥 나며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답니다. 하여 이 아저씨는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척 운전하고는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뒤에 있었던 쩌크화가 쿡쿡 찌르면서 어이 그 핸드폰 끊고 오토바이 운전해라 집중해라 안전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까 그 난리를 친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가방 때문에 이 머리에 총 맞은 여자는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곁에 있었던 총 맞은 남자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는 이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가자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서 얼마 안 지나서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그번 사건에서 두 명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제는 이러한 무능한 놈들의 이야기는 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또 어쩌지를 못하고 맨날 그냥 혀만 끌끌 차고 있었겠죠. 쩌크화는 이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약속대로 5위엔을 지불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곳에까지 가게 되자 이 품 안에 넣고 있었던 아까 낚아챈 가방을 열어보았답니다. 에? 이게 뭐야? 고작 6만 위엔이네? 아니 짱구잉이 아께 이거 대체 뭘 본 거야? 하참 내 복면도 안 하고 당당하게 쩌크화로 한 건 했는데 고작 욕을 하고 이러면 내 멘트가 어떻게 서니? 아이 되겠다 곧바로 큰 건을 하나 더 하자. 네, 이렇게 쩌크화는 이제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다음 회에서 또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